안녕하세요. 새덕구 채널의 어진입니다. 자, 이번에 가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생태적 가치가 아주 높고 수많은 두유물대 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유부도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와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유튜브 K-Wild 채널을 운영 중인 신한 형하고 같이 왔어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정말해볼게. 와, 진짜 난리 날 뻔했다. 이거 네. 두고 갔으면 뭐야 그냥? 배터리 충전기. 안녕하세요. 아, 좋아. 아, 진짜 너무 좋아. 유도. 아, 너무 멋있어. 진짜 그림 같아. 애니 나오는 장면 같아, 진짜. 아이, 그만해. 넌 너무 잘생긴다. 네네네네. 나 역대 유도 온 날 중에 날씨 제일 예쁜 것 같아. 아. 새들 여기 모여있네. 저어새 형 저어새. 완전 가까이. 제비들도 있다. 제비 완전 꼬아 관람 아냐? 자, 선장님 또 들어. 아주 아기자기하고. 이게? 아니야 형 들어. 여긴 아니지. 우리 집은 아니지만 어서와. 지금 여기가 원래 제가 항상 유부도 올 때마다 머무는 저희 유부도 선장님 댁. 난 이 집 오면 반가운 게 이 친구였어. 이 친구 오유, 오랜만이다. 누구? 누구? 오유. 아유, 너무 뜨거워. 아유. 네네. 어, 뜨거워. 어, 너무 덥다. 여름에 나 땀나죠? 어, 여름이요, 여름. 갈까? 가자. 가자! 어, 근데 긴팔 좀 입어야겠다. 햇살 너무 뜨거워. 판다, 타. 잠깐만. 내가 차에 있던 긴팔이? 네. 너 아까 뺐냐, 그거? 안 가지고 왔나? 하, 진짜 개멍청이. 그래, 짐이 많으면 하나쯤은 꼭 두고 온다니까. 우리 앞에서 저어서 앉아있는 거 아니야? 백로겠지? 근데 뭔가 앉아있는 자세 저어서 아니야? 백로. 아, 백로야? 아, 다 왔다. 와, 너무 시원하다. 와, 이제 여기서부터는 끌고 볼 거야. 어. 드론 두고, 드론도 두고, 봉투는 잘 챙기고요. 여기다 기계 둬도 돼? 아, 누가 잡았어. 이런 건 모르겠는데 드론은 그래도 챙겨가는 게 낫지 않나? 자전거 아니니까 괜찮아. 일단 유부도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일단 물론 굉장히 다양한 두부새들을 보는 것도 있지만 넓적부리도를 일단 예. 보긴 봐야지. 맞아. 작년에 필드스코프로 찾긴 했는데 영상으로 제대로 담지는 못해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아쉬워가지고 올해 한 번만 더. 아, 도착. 여기는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작년에 찍었던데 왜 또 갔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못 참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탐조하는 사람들만 오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은 여기 이런 곳이 있다는 거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나라 이런 곳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고 여기를 뭐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드린 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가 뭐 탐조대라든가 아니면 길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몰려왔을 때 이거를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관광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꿈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정말 돈을 많이 벌면은 그냥 이런 철새 도래지에다가 사람들이 새 방해하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탐조대 같은 거를 막 만들고 싶어요. 근데 뭐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아무튼 개인적인 꿈이었고요. 일단 저 봐봐 물때 따라서 지금 물 들어오면서 두유새들하고 점점 오고 있고 내 생각엔 저 끝에 있는 게 다 저어새 같아. 저 다 저어새지? 130마리 정도 있는 저어새. 그럼 이제 우리 할 일을 해야지. 아, 사실 여러분 제가 계획한 게 있는데 이 유부도가 올 때마다 이 해안가에 쓰레기가 진짜 엄청 많았어요. 봐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여기 그래 여기 맞는 쓰레기 여기 유부도 올 때마다 해안가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구독자들도 한 100명 정도 이제 대규모로 와서 쓰레기를 치우는 프로젝트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예전에 왔을 때는 쓰레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솔직히 형 솔직히 맞지? 어. 진짜 사방이 싹 쓰레기였는데 지금 쓰레기가 지금 그렇게 예전만큼 많지가 않아요. 제 예상이랑 좀 달라가지고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이번에는 어, 쓰레기를 저희도 이렇게 한번 치워보고 근데 보니까 쓰레기가 대부분 스티로폼 아니면 플라스틱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스티로폼 플라스틱 나눠서 수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계산해
잘게 뽑아진 것들은 크기가 너무 어려워. 이게 딱 만져보면 잘게 잘게 너무 잘 부셔져. 진짜 이런 게 미술 플라스틱 돼가지고 이제 생선들 배에 들어가고 생선들을 먹으면 우리 뱃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쓰레기가 별로 많지 않아 보였는데 이 정도 줍는 것도 쉽지가 않네. 아 형 벌써 가득 채웠네. 내가 느리구만. 내가 느려. 형 봐봐 벌써 얼마큼 줍었어. 꼭 찼어. 이거 다 페트병이야? 페트병이야. 사람들이 라벨을 이, 떼고 버리니까. 그러게 라벨은 다 떼져 있네. 없네. 그러게 자연스럽게 벗겨진 거 아닐까? 모르겠다. 어 근데 이거 여기서 불수거하는 의미가 있... 아 있겠지. 섞어서 버리면 결국에는 재활용도 안 되잖아. 아 이거 물로 들어왔네? 어 이거 마시다 말았네. 이게 또 줍는데 이게 또 손이 보이면 안 되거든. 어? 아이씨 집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이런 거는 청소기로 빨아들여야지 손으로 줄 수가 없어. 자잘한 거는 이미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큼지막한 쓰레기 위주로 줍고. 이거 누구냐 자수해라. 건성 피부용 촉촉한 영양 유액. 근데 나도 쓰레기를 안 버렸다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뭐라 말은 못하겠네. 와 형 벌써 세 봉투야? 나 아직 한 봉투째인데. 아 내가 너무 느리나 보다. 내가 너무 자잘한 거 맞아. 야 여기가 싹 사라졌어.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잖아. 확실히?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뭐 없어지겠지. 아 일단 좀 쉴까? 어 좀 쉬자. 언제 샀어? 난 생각 못했네. 아까 저기 이상하다? 만조가 안 지났다. 형 만조 지났다. 그래? 물 많이 안 차네. 오늘은 물때가 너무 낮아가지고 쓰레기나 쓰레기나 차. 아 근데 봉투가 엄청 많아졌어. 이거 내일 옮기는 것도 일이겠다. 들어갈 수 있겠어? 어. 오 그러네 안 빠지네. 오 지금 코앞에 있는데? 아 쟤 아 쟤 오 괜찮아? 형 빠지는데 여기? 갈까? 나갈까? 야야야야 나가자. 나 어 나도 빠진다. 나도 빠진다. 아 형 괜찮아? 어. 형 카메라 들고 그러면 안 돼. 당황했어. 뭐 왜 빠지지? 방금 안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새들한테는 안전한 공간인 거지. 꽤 많이 있어요? 내가 멀리 있어서 어우 잘한다. 저희 오늘 잡은 햇반 고추 참치 고추 참치. 와우 와우 비주얼이 별로. 끝내주는데? 진심 싹 돌죠? 맛있게 드셔. 아유 잘 먹겠습니다. 뭐랄까? 반찬이 남을 것 같다고? 절대 안 남을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역시 배우신 분. 아우 날씨 너무 좋아. 한 게임이 끝날 때마다 돼지 점통에 상금이 적립. 아무튼 오전 동안에는 이 물때가 썰물때라 들새들이 다 갯벌에 나가 있어서 오전에는 숙소에서 쉬고 이제 오후에 밀물때가 되어서 오늘은 들새들이 한번 제대로 보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들새들이 슬슬 올라온다. 형 여기 앞에 새가락들 한 마리 뜸자. 지금 작고 하얀 애가 새가락도요라고 오늘 제가 목표로 찾고 있는 넓적부리도가 이 새가락도랑 비슷할 때문에 새가락도들 사이에서 넓적부리도가 혹시 있나 찾아봐야 돼. 지금 새가락도랑 좀도 막눈물때 제가 가장 먼저 가까이 왔고 두새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생김새도 가지각색이라서 아주 그냥 매력 덩어리들입니다.
도요새들이 이제 슬슬 가까이 옵니다. 점점 가까이 와서 지금 물이 차오르면서 도요새들이 앉을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얘네가 점점 한 군데 다 뭉치고 있어요. 도요새들이 날다 보면 이렇게 머리 확 날아갈 때 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근데 지금 이제 만조가 끝나고 이제 다시 바닷물이 빠져가지고 도요새들이 다시 갯벌 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지? 넓적부리도 못 봤지? 어쩌지? 촬영하면서 찾으려니까 못 찾겠다. 보셨다. 아이고. 쓰레기 봉투를 민망하게 너무 많이 사왔네 이거. 나는 쓰레기 엄청 많이 줄 줄 알았지. 둘이서 최대한 많이 준 거긴 한데. 아 그래도 경험이 있어서 다행이다. 저희 옆에서 촬영하던 분들 말씀을 하면 오늘 저희 앞에 넓적부리돌과 나타났었대요.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아 그걸 못 본 거지 촬영하느라. 다른 거 촬영하느라. 한 번 더 해야 되나? 내일 한 번 더 볼까? 지금 공 너무 너무 긴데요. 일단 오늘 집에 올라가 보고. 어? 오유 가지마. 나 하루 더 있을까? 아유 아유 하루 더 있을까? 아유. 나비 일로 와. 나비 내가 좋 나비 내가 좋대. 나비 일로 나비 글로 안 가. 나비 일로 나비 일로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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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나비 일로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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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있죠. 그래 나야 나. 와 진짜 시원하다. 아 이게 쓰레기야 해안가에서 죽은 거? 아 쓰레기 이건 뭐야? 이 제방 쪽에 여기 쓰레기 모으는 이게 있거든요? 여기다 버리면 될 것 같아서 일로 온 건데 여기도 뭐 가득 찼네. 선장님 여기 있는 쓰레기들을 육지로 어떻게 가져가요? 그냥 파티 선이 와가지고 그냥 이런 전체를 다 파티 선이 와가지고요? 아, 뭐 아무튼 오늘 뭐 넓적부리 목표로 했던 넓적부리 못 보긴 했지만 그래도 쓰레기도 치고 그래? 아쉽지만 이후도 이대로 빠이 1박 2일 여기서 끝입니다. 아 이거 그럼 또 해놓고 스텔라 해야 돼요? 아니 아니 그럼 빠이. 아 이게 추석 연휴라 지금 귀성길이라 너무 막혀. 아, 찰상차 먹는 방법이 있어. 잘 먹겠습니다. 참치 마요 계란 마요